저요? 버킷리스트요? 버킷리스트 너무 많죠. 배빨해 보기, 액세서리 만들기, 마을버스 타고 혼자 그냥 돌아다니기,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. 부모님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. 당시 겸손하고 남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, 빨리 데뷔하고 싶다, 뭔가 무대 서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빨리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어요. 다른 사람들도 뭐 그러겠지만 저는 좀 유독히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. 빨리 준비가 되고 싶다. 지금도 그래요. 근데 아직은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정말 팬미팅 한 것만으로도 저는 다 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네. 팬미팅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, 네, 하게 됐네요.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공간에 있다는 거, 그게 제가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게 너무 풍요한 것 같고, 기적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왔네요.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전 너무나도 춥고 외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. 너무 큰 실망을 시켜드린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혼자서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. 저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이미 습관처럼 되어버린 저에게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였고 사랑이었어요. 다시 내일이 기다려지게끔 희망이 생기게끔 해주신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적이에요. 그 마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할게요. 다시 한번 기적같은 오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.